안녕하세요, 풍파TV입니다. 오늘은 풍선 오뚜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먼저 12인치 풍선을 뒤집어 줄 거예요. 그리고 유리구슬 하나를 넣어서 가운데로 오게 잡아줄 거예요. 구슬이 움직이지 않게 노란색 고무밴드로 돌려줄 거예요. 그 다음 다시 풍선을 뒤집어 줍니다. 한번 눌러주고 매듭. 그 다음 호박 줄기를 만들어줄게요. 호박 줄기는 저번 시간에 여러 번 했었죠. 저거보기 하나, 둘, 12인치 매듭을 잡아당겨서 고정. 완성이 됐어요. 눈을 그려줄게요. 이번엔 보라색으로 해볼게요. 똑같이 풍선을 뒤집어 주고요. 유리구슬을 하나 넣어주고 노란 고무줄로 뒤집어줍니다.
이렇게 해서 풍선 오뚜기 완성.